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둘이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 도발과 악한 정책을 포기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살리는 선한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이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그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선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하나님 정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추운 겨울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굶주림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제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또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졌는 이 마음을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케 되는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하나님 우리 정말 처음을 수학능력시험 보는 학생들, 수시 준비하는 또 취업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주은이 현서 윤덕이 다혜 효림이 요셉이 은지 예령이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남북한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정말 변화되어지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악한 정책과 또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한과 북한 사이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하나님 앙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넘을 수 없는 벽 사이를 하나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들 하나님 주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은이 현서 윤덕이 다혜 효림이 요셉이 은지 예령이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을 준비하고 또 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이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에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금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중계가 되지 않는 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일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고 또한 그의 삶이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온 그 자체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의 채축근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그때에 그들이 그 감옥에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의 기색을 살피고 그들에게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음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꾼 꿈은 비슷해 보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그의 관직이 복권될 것이고 또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셉은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3일 후에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당연히 석방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그 잠시 잠깐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쓸맡은 관원장이 잊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이 있은 후에 2년이 있어야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 이후로 2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요셉에게는 이 2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끝날 것인지, 이미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이 모든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요셉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고 또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사람은 나를 다 잊어주고 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셉에게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눈앞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절망과 아픔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저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를 풀어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고 또 때로는 고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끊겨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실 때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억울함을 풀려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과 만나서 이런 모든 것을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민족 모두가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살리는 것까지 또 모든 사람들이 7년의 기근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요셉을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 당시 애굽에서는 30세가 돼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2년 후에 풀려나서 바로의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바로 딱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그 2년은 요셉이 총리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시간을 더 아십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시간이 그저 막막하여 그저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것에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또 이루신 것이 있는데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셉을 바꿔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아주 특별한 어떤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그에게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깊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과 그의 영적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장소를 통해서 그를 단련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가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형들이 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은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시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길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짐과 넓어짐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갈수록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까지도 품어내고 어떤 환경까지도 넉넉히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깊은 자리로 영적인 성숙함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화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 아니라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시련이 그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그 하루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깊이와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생각한 방법과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더 놀랍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막하여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답답하여 하나님 두려움과 불만 원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를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에게 허락된 때를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주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시간들을 그저 의미 없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내게 허락된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주목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여건과 상황이 어떠한든 하나님 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